오늘은 어떤 표현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 코너 제목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네. Take out English! 네. 저희 코너 제목이 영어 표현으로 take 네. out 커피처럼 가볍게 가지고 가는 영어 표현 뭐 이런 의미의 take out English인데요. 네. 제가 지냈던 북미에서는 뭐 물론 take out을 쓰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take out처럼 많이 쓰지만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표현일까요? Take out은 영어로 to go로 표현을 합니다. 네. to go. 이거 기억난다. 네, 뭐 이제 영어 미드 같은 거 보면 네. 그냥 짧게 to go 뭐 이렇게 막 그 직원들이 그죠? 그쵸 그쵸. 네, 뭐 맞아요. 별다방 이런 데서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코너도 이참에 네. take out English 좀 기니까 English to go, English to go, to go 입에 좀 안 붙죠? 안 붙어. Take out English. 요 느낌이에요. 역시 요거죠. 자 그러면 take out의 유의어 비슷한 말 오늘 to go. 더 짧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오늘 테이크아웃 하셔야 돼요. 야무지게 배워볼게요. 레고! Go. Can I have a small coffee to go? Can I have a small coffee to go? 스몰 사이즈 커피 가지고 갈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네. to go만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되네요. 네, 선생님 뭐라고요? Can I have a small coffee to go? 이렇게 하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는 그럼요. 의미가 된다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자, 화면에 들어오시면 우리 비키쌤이 또 핵심 문구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외쳐주시면 좋아요. 네, 다음 문장은요? 자, 두 번째는요.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의 표현인데 굉장히 명료하죠.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자, 하지만 영어로는 for here or to go? For here to go? For here to go? 아쉽다. 이거 오늘 테이크아웃 해야겠다. 네. 그죠? 여기서 먹을 건가요? 아니면 가져갈 건가요? Mm-hmm. 뭐라고요, 선생님? For here or to go? For here. Mm-hmm. For here. Here. Or 아니면 to go. For here. For here.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외우고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요? 네. 자, 피자 두 개 포장해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Two pizzas to go, please. Two pizzas to go, please. 너무 쉽죠? 네. 피자 두 판 누가 먹나? 두 조각. 아, 두 조각. 아, 그렇구나. 외국은 한 조각이 너무 커가지고 그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제 조각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는 보통 그냥 뭐 M 사이즈, 그쵸, S 그쵸. 사이즈, 막 라지 사이즈 하는데 아, 조각으로도 먹을 수 있네요. 네. 선생님, 여기다 피자 말고 네. 먹고 싶은 거 뭐 호떡. 그것도 호떡 나라. 네, 네. 떡볶이. 네. 햄버거. 뭐 치킨, 족발. 뭐 넣으시면 돼요. 네. 만약에 선생님, 네. 족발 대짜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게 되나요? Large 족발 to go, please. Large 족발 to go, please. 네. 만약에 햄버거 다섯 개. Five hamburgers to go, please.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네. 거. 포장해서 집에 가서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자, 다음 예문 가야 될 텐데. 네. 이거 온거 너무 긴거 아니에요? 저희 왜 간장공장 공장장 반공장장이고 하는 것처럼 네. 그 영어로도 텅 트위스트라고 해요. 네. 그 혀를 이렇게 꼬아가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네. 커피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커피 주문하실 건가요? 네, 갑니다. Could I have a venti iced vanilla latte with an extra shot and whipped cream to go? 집에서 연습하고 왔어요. 네. 내가 하면 되게 웃기겠다.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오케이, what can I do for you? No. Hi. For here. For here. To go, no. What can I get you? 어쨌든 네. 아이스 라테 벤티 사이즈로 한 잔인데 커피샷 하나 추가, 휘핑크림 추가해서 가져갈게요 라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외국에 가면 커스터마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뭐 두유로 바꾼다든지 샷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굳이 이렇게 먹어야 하나 싶지만 네,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해요? 천천히 같이 가요. 시작. Could I have a venti iced vanilla latte with an extra shot and whipped cream to go? To go. 사실 핵심은 to go입니다, 여러분.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난 못 먹겠다. 집에 가서 그냥 믹스 커피 다 먹어야겠다. 잠깐. 그 네. 와중에 우리 라니님은 헤이즐넛 라떼 샷 추가 한 잔요. 그러니까요. 그 라떼가 발음이 힘들어. 라테.
라테. 어, 라테. 라테. 그 어플로 주문하십시다, 여러분들. 어플이 잘 돼 있어. 어플 잘 돼 네. 있어요. 어떤 분은 스페니쉬 라테 부탁합니다. 아, 요거 시즌 메뉴인가요? 스페니쉬 라테. 바닐라 라테. 라테. 전부 다 라테 드시네요. 우유 많이 드시는 걸로. 네. 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문장들 배워봤는데요. 어, 굉장히 까다롭지만 네. 어, 그냥 또 쉬운 메뉴도 많잖아요. 그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To go, please. 네, 그렇죠. 네. 이런 면들 많이 있다는 거.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길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to go만 기억하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약간 또 코코. 어. 우리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네. 어,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take out 대신 to go. 어, 테이크아웃이나 투고 대신 네. 테이크어웨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어웨이. 아, 그렇군요. 외울 게 많다 여러분. 테이크아웃은 이미 갖고 계시죠? 네. 오늘 배운 거 투고.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 가면은 이거 써야 돼. 뭐라고요? 테이크어웨이. 아, 이 정도 우리 외울 수 있겠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영국이다 뭐라고요? Take away. Take away. 호주다 뭐라고요? Take away, please. 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2538번님께서 네. 이런 문장 주셨어요. 어떤 친구 6명이서 미국 여행 가서 주문했는데 for here or to go. 6명에서 for, 4명은 here or to go. 2명은 가. 어, 그래서 네. 어, 넷은 여기서 먹고 둘은 나가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드실래요? 가져가실래요? 네. 라고 직원이 질문을 한 건데 이분들은 아 넷은 여기서 먹고 둘은 나가라 이렇게 들었어요. 오 재밌다. 저 이런 개그 엄청 좋아해요. 네. 아 이거 재밌네. 이거 만드신 건지 유머인지 네 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도 배운 표현들 머릿속에 저장하는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가볍게 가지고 가자는 의미의 take ou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어 불고기 피자 가져갈게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불고기 피자 to go please. 2번 불고기 피자 I'll eat and go. 자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불고기 피자 to go please. 네,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을 또 깔끔하게 복습 한번 쌤 해볼까요? 갑니다. 네, 복습. 자, 스몰 사이즈 커피 가지고 갈게요. 네. Can I have a small coffee to go? Can I have a small coffee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For here or to go? 피자 두 개 포장해 주세요. Two pizzas to go, please. 아, 갑니다. Could I have a venti iced vanilla latte with an extra shot, and whipped cream to go? To go! To go! 외우면 된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함께 배운 표현들 머릿속에 야무지게 저장해봤습니다. 네. 자, 피키쌤과 함께 했던 테이크아웃 English! English.